안녕하세요. 날치곤 유현설입니다. 눈쌓인 산을 힘들게 올라 초금목비 형님께서 사시는 산속집에 도착했는데 초금목비 형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불길한 사각이 들어 괴한이 형과 눈 위에 발자국을 따라 초금목비 형님을 찾으러 급히 달려갑니다. 방문이 형님 조금 열려있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나와서 나무에러 간다 본데 그럼. 아니 모르죠. 그런데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대답이 없으니 대답이 없으니. 형님! 아, 저 위에 소리 나네. 아, 소리 나네. 진짜, 죽지 않아도 다행이네. 저 소리 나네. 네. 아. 가시죠. 아이고. 아니, 나무로 갔나 봐. 네. 야, 이 눈 속에. 아. 형님! 아, 저 위네요. 저 위야.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전 뭐, 무슨 일이 있나, 저. 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니, 아, 다행이네. 그러니까 다행이네. 난 아까 진짜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사고 나면서. 아, 여기가 딱 산등 공원이다. 산물이 장난 아니네. 어딨어? 아, 저 위에, 저 위에.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 야, 그쵸, 눈 속에서 또, 예, 나무를 하니. 하게면 나무를 해. 얼어 죽지 않으면 해야겠지. 근데 여기 눈이 너무 많다. 약간, 쫙 보이네. 아주. 아, 그래요? 어. 아, 안 보이는데, 들어가 봐야지. 아이, 아이. 와, 요 눈이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제 무릎까지 빠지죠. 아, 여기 더 안에 가는 데 갈 수가 없네. 제가 온 길로 따라오십시오. 안 그러면 빠져요. 네. 저 씨, 여기서 이렇게 나무래. 아유, 형님. 아, 그 저기 저 도착해서 형님 부르니까 대답도 없지 방에도 안 계시지. 어디가 죽었는 줄 알았네. 아, 이거 얼마나 놀랐는데. 나무하러 오신지 모르고. 나무 해. 아이고. 벌다 했어. 예. 아이 근데 이 눈속에 웬일이야. 아유. 아. 어? 아. 눈 올 때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가게나 있지, 그래서. 여기 뭐, 눈만 뜨면 나무 해야 되니까. 아, 그쵸. 며칠 전에 눈도 많이 내리고. 어. 워낙 추워서 뭐 어떻게 지내시다고.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아니, 국가 공무원이 이렇게 외쳐도 되는 거야? 아, 쉬는 날인데 뭐. 야, 여기는 완전 딴 세상이야. 이거 가지고도 반절도 못 돼. 그렇겠지. 하루에 이거 두 짐은 있어야. 아유. 하루 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두 짐 해놓고, 여기 있으면 오후에 두 짐 해놓고. 다 죽은 나무. 근데 생나무 떼지도 못해. 안 타니까. 어이구. 어쩔 때는, 어우, 왜 이래? 무릎까지. 아, 내가 무릎까지. 어떤데? 나무가 잔가지가 할만한데, 막 이런 아름들이 할 때는 뭐, 아유. 어마어마하지. 아, 형님 그거 하나만 끄고 가세요. 이거 나 아우 무거워. 네. 아, 그렇죠. 나무가 죽어서 가벼울 거예요. 아, 형 먼저 가. 아, 이거 먼저 가나 마나 이거.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우, 한 60kg 넘는 거면 돼 이거. 아, 교대로 지고 가시죠, 저하고. 어? 교대로. 그대로? 네. 아이고, 동생 이거 못 질걸. 나는 계속 해봐서 된대. 오!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어휴. 왜 이러냐? 이게 물 먹어서 그런가? 눈이 와서. 어휴. 어휴. 아, 조심하세요. 이야, 이거. 야, 이거 교대 안 될 것 같은데? 아, 일어나시겠다. 발은 눈이 빠지지. 오우.
아우 욕심 너무 부리는가 본데. 아 예. 아니 눈이 와서 이럴 때 삐끗하면은 그냥 가는 거야. 아 조심하세요. 잠깐만. 아씨. 발 빠지는구만. 야야야야야. 야 이거 막. 야 이거 무릎 위에까지 빠지네. 무릎 위에까지 축구 빠져버리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옆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숲 속에서 나무하기가 힘들어. 아이 그럼요. 항시 이렇게 그 옆으로 막 개 걸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 이게. 이 겨울 나무는 힘들어. 근데 가을하고 해놨던 것이 다 됐잖아. 아, 구슬장이 있단 말이 높으니까는 웬만큼 떼가지고는 미지근도 안 해. 뭐야? 뭐 또 걸렸네. 걸렸어요. 아, 잠깐만요. 아, 한 달, 잠깐만요. 아, 됐습니다. 아유, 욕심 너무 부린 것 같은데. 아, 그럼 저 이제 다음부터 조금씩 열어보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형님 다, 발밖에 안 보여요, 발밖에. 미끄러워가지고. 네, 나무하고 발밖에 안 보여요. 말이 좋아 진짜 산에 산다는 얘기가 나오지. 모르지. 보통 일이 아닌데 참. 뭐 전기 들어오고 뭐 이런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산에서 나무에서 불 떼고 산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주간에 여기는 하니까 사는 거지. 큰일 났다. 아유 넘어지는 줄 알았네. 아 힘이 그대로 좋아. 그 나무를 조금 내려놓고 갈까요? 일단 가. 예? 좀 뭐. 아 그거 좀 힘들어. 한번 치워서 가야지 뭐. 아 이제 거기만 아 이제 아니, 거기만 빠져나오면 나뭇가지들이 없어서 다리가 꺾여. 예 가긴 좋겠다. 아니 눈 때문에 그래. 평상시 눈이 없을 때는 이거 세 번 지어야 되겠다. 세 번 내가 봐. 이봐 이 눈 무게 위에서 막 신발이 툭툭 들어가.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간다니까. 이게 눈 지게를 안 지었으면 이렇게는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아니 산에서 나무하고 여기서는 막 낙리를 하는데 누더기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지. 아우 더 빠르나고. 이런 데 나무 옹이가 있잖아 이거. 네. 네. 이런 데 한번 엉덩이 같은 데 딱 걸치면은 막 그냥 엉치뼈 쓰러지는 거야. 이게 아, 좀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교대해 드릴게. 고생 안 될 텐데 이거. 아, 제가 저번 봄에도 와서 아, 몇 번 그래. 해드렸잖아. 눈 왔을 때는 네. 힘들잖아. 이게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데 되겠어 이거? 아우 봐봐.
한번 해봐 그럼. 네. 아유 나야 고맙지. 어휴 어우 다리가 후달거리네 진짜. 동생 한번 지게 접을 거야? 아 예. 아휴 무게나 많아 그. 아휴 그리고 해봐서 아니 약간 등에 힘을 줘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어? 아니 저기 해야 돼. 작대기를 잡아야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어 야 일어나니 다행이다. 야 진짜 사람보다 더 크다 진짜. 이게 야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어휴 못해요. 어휴 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게 무겁다 하니까. 야야야 한번 뺑 돌을 뻔했다. 안 다쳤어? 응? 안 다쳤어? 아 예. 어? 봐. 그 옆에 나무. 예. 이게 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아이고 가만 놔둬봐. 피해서 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눈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여기 걸려버리네. 아이고. 아니 혼자는 절대로 안 돼. 혼자는 절대 안 되고 안 돼. 빨리 오셔봐요. 아 이거 좀 도와주세요 형님. 아 도와주고 싶어 그러냐 저. 아니 왜 고로 박아 거기다 그래. 아 고로 박은 게 아니라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졌어. 아 그거 저 사람 안 다치길 다행이지. 환장은 안 돼. 그 네가 지니까 그러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지니까 그거 했어. 내가 보니까 상당히 무거울 것 같던데. 아유 저 어떻게 이렇게 커져. 야, 한 7-10kg 나가겠더라고. 아니 그래도 여 동생은 나를 좀 도와준다고 하는데. 아, 도와주는 건데 이게 무게가 약간해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우 씨. 근데 이게 혼자 들지를 못해. 야 걸려가지고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넘어졌다니까. 에이. 그래가지고 안돼. 아니 가만있어. 걸려 항상 여기 이게. 걔만 한 뼈만. 그렇게 일단 그렇게 됐어. 여기도 걸려 이거 좀. 아 괜찮아 일단 하다 보고. 아, 잠깐. 이 앞에, 아니야 발을 잘 꼬야 돼. 밟고, 아들 밟고 해. 하나, 둘. 아우, 올라간다. 안 돼 이거. 잠깐. 이렇게 하고, 아니 형, 이거 옆 뒤집어. 뭐. 밑에를. 하나, 둘. 아우. 저거 나무에 걸려 하는 건 또. 잠깐만. 얘를 또 앞으로. 야 이거 정말 아니네. 이게 눈에 빠졌구나. 지게 망가지네. 지게 망가지네. 눈에 빠져서 안 돼. 되긴 됐어. 이거 풀어봐요. 되긴 됐어. 됐어.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돼. 아니 돼. 그렇게 하면 일단 이거 빼봐요. 어떻게 됐어? 아니 얘를 좀 위로 올려야 돼 이걸. 그래서 그래. 나무를. 아우 씨 배가 부르겠네. 아 그러니까. 아, 아침을 드시고 왔어요, 주인. 아침 먹었지. 먹었니? 눈길어운데, 이런 거 다 좋아, 다 됐지. 12시도 안 됐는데. 됐어? 네, 다 됐어. 앞이 좋아. 앞에. 아유, 야, 이게 진짜 무겁다, 이거. 장난 아니야. 아니, 이 비디가 했는데, 다리가 후달고 다 똑같아. 좋단 말이야? 아, 갑자기 무거운 건 괜찮은데, 눈에 미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맞아. 예, 눈에 빠지지, 미끄럽지. 진짜 이건. 아, 이거, 저 때문에 두 번 고생하시네. 저 낮추시면 낮. 예. 그러나 봐. 잠깐, 됐어. 가요. 잠깐. 떴어. 자, 잡았어요? 싸워. 잡았어요? 네, 잡았어. 늘. 이러면 쏘죠. 아우. 나왔습니다. 예, 나요. 가세요. 아, 이거 무슨 골병이야. 아유, 미끄러워서 이거 골병들아, 골병들. 야, 조심해. 아유, 저. 이게, 아, 야, 이거 누런 때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거. 아우. 안 돼. 이게 사람 다 치웠어. 이게 눈에, 아유. 사람이 디디면은 그냥 괜찮은데요. 나무찜을 쥐고 디디면은. 그러니까. 훅 들어가니까. 아, 여린 거의 다 왔어요. 아유.
받들고 다쳐지면 다치면 큰일 나. 아휴. 아휴, 씨발. 진짜 땀이 나네. 끝까지 조심해요, 끝까지. 아, 그럼, 여기 내려갈 때. 다 왔다, 여기 오면 원래. 미끄덩 하면은, 여기. 이제 다 컸다, 자리. 다리 부러지는 거야, 다리 부러지는 거야. 발만 날아서 소름이. 아, 좀 더, 좀 더, 좀 더. 한 발 정도, 한 발 정도, 한 발 정도. 돌아요, 됐어. 아, 다 왔습니다. 어휴. 아, 근데 오늘 나름 독하네. 바로는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아, 일단 나 아이고 힘들네. 아, 좀 쉬시죠. 아이고 다리가 저러죠. 고양이 기름이 고양이. 야, 진짜 다리 알베겠는데. 어? 야, 하늘이 왜 저래? 저 재택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런 거야, 별로. 어? 아, 예. 아니, 이쪽보다 저쪽이, 야, 저긴 시야로 나가요.